안녕하십니까. 이혁근 TV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말 농장에 왔습니다. 이게 지금 뭔지 아세요? 얼갈이 배추. 이거 쏙 비어가지고 쏙쏙 비벼. 밥을 비벼 먹으면 고추장 넣고 비벼 먹으면 끝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1분을 이렇게 비벼서 점심을 먹고, 시간이 좀 나서 얼갈이 배추. 기억을 상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이건 감자. 감자고, 여긴 얼갈이 배추를 쏙쏙 썰어서 점심 때 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저쪽엔 상추, 뭐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주 푹 해져나네. 푸르스름하고, 아주 뭐, 때가 하나도 안낀 이런 야채입니다. 이건 뭐 소독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자랍니다. 이걸 썰어가지고 김치, 막김치가 아니라 아무튼 이거 얼갈이 김치를 담그면 그렇게 맛이 끝내줍니다. 끝내준다기보다 그냥 고향의 향기를 먹듯이 이렇게 김장을 배추 김치를 담궈서 먹으면 고향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농장이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행복이고, 더 말할 것도 없죠.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해봐야 잔소리고. 우리가 살면서 꼭 이렇게 푸르름한 거, 고기, 뭐 고등어라든지 이렇게 푸르스름한 이파리, 이가 달려있는 채소라든지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고기도 드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푸르듬한 채소와 푸르듬한 덩어리가 푸르듬한 고등어, 뭐 이렇게 이런 걸 드시면, 뭐 고기도 가끔 드셔야 되겠지만, 고등어 같은 거 애가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아무튼 건강에 좋대요. 인기보다도 건강에 좋답니다. 이래서 오늘은, 오늘 일요일이지만 이렇게 농장에 와서 이렇게 갖고목으로 줬잖아요. 이렇게 갖고목으로 이렇게 하우스를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배추를, 얼갈이 배추를 뜯어서, 김치 그냥 간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소금 조금 넣어서 얼갈이 배추 이렇게 김치를 달여, 김치를 먹는답니다. 김치를 볶아서, 볶아서가 아니라 김치를 담궈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우스도 나름대로 지시고, 농작물도 이렇게 지셔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야금야금 살이 될수 있잖아요. 살이 되게 이렇게 채소를 뜯어서 잡수시면 모든 병이 다 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혁근 TV가 농장에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혁근 TV였습니다.